안감도 몸판에 벨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벨터 연결되죠. 겉과 겉끼리 맞춰하셔가지고 꼽아가지고 요 아래 부분 봉제하시면 됩니다. 박으시고 겉감일 때는 시접을 위쪽으로 다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시접을 안감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안감 쪽으로 내려서 달도록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을 이렇게 안감 쪽으로 내려서 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겉과 겉끼리 마주 하셔가지고 안감의 옆선을 박으시면 됩니다. 박으시고 나서 안감은 위에 부분, 이 부분은 가름수를 하시더라도 아래 부분은 오므로 같이 쳐야 되기 때문에 요 시접 있는 끝자락에서 0.2 남기고 안감을 자르도록 할게요. 0.23 남기고 양쪽에 아래 부분 오므로 같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이렇게 옆선 안감 옆선 연결하셔가지고 위에 부분은 가름수를 하시고 시접이 끝나는 부분에서 0.3cm 0.2 내지 0.3cm 남겨주고 가위밥 줘서 이 시접은 뒤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게 골반 벨트에 고무줄 치마예요. 제가 고무를 이제 끼워서 박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끝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무를 나중에 끼우는 게좀 봉제를 하고 나서 끼우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완성선에서 1cm 정도 끝에서 완성선에서 1cm 정도를 대박음하고 박으시고 이 부분은 창구멍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창구멍으로 고무줄을 나중에 끼우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겉감과 안감을 합복하도록 할게요. 끝입니다. 겉감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앞판 벨트예요. 겉과 겉끼리 앞판 앞판과 앞판이죠. 벨트입니다. 겉과 겉끼리 마주 하셔가지고 옆선 맞추시고 양 옆선을 맞추시고 나서 시접을 1cm로 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선 완성선 뽑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를 다리실 때 겉감이 살짝 이쪽 안감 쪽으로 넘어가게 다리셔도 되지만 요거 시접을 요 박은 부분의 시접을 안감 쪽으로 다 보내 가지고 시접을 이렇게
안감 쪽으로 다 보내세요. 이 시접을 보내가지고 겉에서 안감 여기 벨트에서 암벨트에서 0.25 누름 상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름 상침 하시면 다리 힘이 그 다리시면 바로 꺾여요. 이렇게 안감 쪽으로 해서 암벨트 쪽에 0.1로 박았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꺾여요. 꺾이는 지점을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셨으면 벨트 밑으로 이렇게 시침실 가지고 홈질 시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씻어 가지고 자 씻었습니다. 씻어 가지고 그 벨트 이쪽에서 0.2 해서 박았습니다. 벨트에서 0.2 해서 눌러 박았고 고무줄은 나중에 이 창구멍 사이로 끼우도록 할게요. 밑단 바이어스 연결해 가지고 바이어스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이으실 때는 이렇게 직각, 이 부분이 직각되게 하셔가지고, 직각되게 한 다음 요 끝에서, 대각선을 끝까지 박으시면 되고, 땀수는 한 2번 땀으로 하시면, 되돌아받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고 0.3에서 0.1 남기고 자르세요. 자르면 요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끝이고 이 위에 다른 바이어스를 이렇게 결국은 꺾어끼리 마주하는 거예요. 다시 기역자 해가지고 기역자 이렇게 놓고 직각 놓고 이 부분 연결하시면 됩니다. 바이어스를 이렇게 연결한 바이어스는 가름솔 하시고 끝부분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밑단입니다. 이음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코과 코끼리 마주 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느 부분에서 하시는 건 상관없고 박으실 때는 이 끝에서 0.3에서 0.5 박으시면 됩니다. 바이어스 싸기 끝부분 처리는요, 시작할 때 1cm 접어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한 부분보다 이렇게 1cm 높이게, 바이어스가 1cm 높이게
잘라서 박으시면 됩니다. 자, 바이어스 박으셨으면 씻어놓고 공그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박은 부분은 공그러기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버록 치셨다면 새발뜨기를 하셔야 됩니다. 곰 길이는 허리 둘레 빼기 6cm를 했습니다. 이제 핀으로 찔러서 장구멍으로 넣도록 할게요. 고무는 끝을 라이터로 좀 태우도록 할게요. 살짝 태우시고, 서로 1cm 겹쳐서, 1cm 정도 겹쳐서, 네모나게 박고, X자로 박으셔도 됩니다. 고무는 이렇게 1cm 겹쳐서, 네모나게 박았고, X자로 박았습니다. 고무는 돌아가지 않도록 네 군데 고정 박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옆선에 박으시고요. 두 군데. 앞뒤 중심에. 이렇게 세로로 해서 위싱으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무가 이제 돌아가지 않게 네 군데를 박았고, 만약에 중심에 박으시려면 땀수를 넓게 하셔가지고 고무를 한 5cm 정도 더 빼셔야 돼요. 고무는 박을 때마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심에 박으셔도 됩니다. 안감의 밑단은 끝간보다 2, 3cm 짧아야 됩니다. 2, 3cm 짧아야 되기 때문에 1.5 끝에서 표시하시고 2cm 표시하셔가지고 1.5를 접고 2cm 접어서 끝으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의 끝입니다. 1.5를 접고 2cm를 접어서 요 끝으로 박으시면 됩니다. 공그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그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감을 한 올 내지 두올을 뜨세요. 두올을 뜨고 요 바이어스 친 사이로 0.7을 넘지 않게 이렇게 빼요. 다시 요렇게 바로 밑에 찔러서 끝감 한 올이나 두 올을 뜨고 끝감을 한 올이나 두 올을 뜨고 요 바이어스 사이로 바늘 빼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밑에 끝감을 한 올이나 두 올을 뜹니다. 두 올을 뜨시고 바이어스 사이로 하면서 0.7을 넘지 않게 이렇게 빼셔가지고 공그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 끼우면서 장구멍 남기신 부분도 공그러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옆선에 밑단 부분에 실루프 사슬뜨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서 바늘을 뺍니다. 이 바이어스 쪽으로. 사슬뜨기는 실루프는 3 내지 5cm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살짝 밑단을 떠서요. 자, 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드세요. 고리를 만드신 후에 이렇게 떠가면 돼요. 자, 마무리는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안간 부분에 바늘을 찔러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양쪽 옆에 해주도록 합니다. 양쪽 옆에 해주세요. 이렇게 헤링본 고무치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골반 벨트의 고무치마를 제가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고무 벨트를 할 때는 1차 벨트를 했고 아니면 뭐 앞판 벨트라거나 뒷판 고무라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원래 계획도 제가 앞판 벨트를 하고 뒷판 고무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 헤링본이 지금 까끌까끌해요, 모직이라서. 까끌까끌한데, 안쪽이 지금 벨트를 헤링본 원단으로 쓰다 보니까, 살갗에 데이니까, 조금 까끌하더라고요, 바로 데이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또 두께까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끝간 벨트는 헤링본으로 쓰더라도, 안 벨트는 조금 얇은 원단을 써서 하면 좀더 낫고, 입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1차 벨트에 고무치마 하는 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